존재 자체만으로 로맨스 장인. 어깨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네. 사람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아, 너무 부담스럽고. 존재 자체가. 그렇죠. 아니, 임수정씨도. 왜 빠지실라 그래요? 나 혼자서 이것까지 해봤다. 북악 스카이 왜 이렇게 한 바퀴. 정자 있어요, 팔각정. 네, 거기 차 세워놓고 나가서 이렇게 야경 보면서 한숨도 좀 쉬고. 언제 더 설렘을 느끼는지. 하나, 둘, 셋. 에이. 진짜? 저도 싱글 라이프가 좀 더 길어지겠다. 극장과 화제작의 인물들을 만나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극장가를 설렘으로 가득 채워줄 분들이 찾아옵니다. 영화 싱글인 서울의 배우 이동욱, 임수정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무비큐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무비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싱글인 서울에서 파워 인플루언서 영호 역을 연기한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정 씨.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인 서울에서 현진 동네북 편집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두 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나 건분류 이후에 건분류 때 네. 잠깐 전 남친으로 네. 너무 잠깐 출연하셔갖고 그 아쉬움을 이번에 제대로 풀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만난 소감 어떻습니까? 수정 씨 어때요? 단 한 씬이었지만 그 연기적인 호흡이 정말 배우 대 배우로 잘 맞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찰떡 같은 딱 맞는 맞춤형 마치 맞춤인 것 같은 그런 캐릭터들로 이제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모든 현장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동욱 씨는요? 뭐 언젠가는 한번 꼭 임수정 배우와 연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러니까 좀 무슨 대단한 이야기 막 거창하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현실에 있을 법한 어떤 예 그런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그래서 더 좋았어요. 지금 혼자 살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싱글이 답이라 외치는 혼자가 좋은 파워 인플루언서 논술 강사 영호. 커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설레었는지. 오래도록 작가 데뷔를 꿈꾸며 싱글 라이프를 즐기던 어느 날. 자. 첫사랑. 한번 써봐요. 재밌을 것 같은데. 대학 후배이자 편집장인 현진에게 출판 제의를 받고. 자기 자신이 되려면 싱글이 답이다. 답? 답답하다 정말. 언제나 연애를 꿈꾸지만 연애 촉은 제로인 현진. 근데 선배는 진짜 연애 안 할 거야? 나랑 딱 맞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극과 극의 싱글 라이프를 가진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다가도 서로에게 설렘을 느끼게 되죠.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남녀를 왜 이렇게 관심많아요? 선배 나 좋아해? 내가 또 헛다리 짚었나? 혼자가 좋은 남자와 혼자가 싫은 여자. 그들의 싱글 라이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영화 싱글인 서울입니다. 자, 이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캐릭터 싱크로율이 120%다. 아, 이런 예. 말씀을 하셨어요. 영호와 현진에 이동욱, 임수정이 있나요? 있죠, 있죠. 네. 예, 닮은 있죠.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영호는 이제 저처럼 영호도 혼자 살고 있고요. 잘생겼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해라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이동욱이 이제 영호를 연기하게 된 거죠.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영호는 실제 이동욱보다는 좀 더 차분한 느낌? 예. 그렇다면 현진과 닮은 점, 수정 씨.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직진하는 거, 그거는 비슷한데 좀 덜 적극적이다. 현진은 정말 저래도 되나 할 정도로 막 혼자 직진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야기를 들을수록 빨리 스크린을 통해서 두 분을 만나보고 싶은데 빈칸 퀴즈를 통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더 많이 맞춰주신 분께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예, 예, 적게 해야겠네요. 맞추신 분은 예. 특별한 미션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지금 혼자 살지 않는 자 땡땡땡땡 현진! 현진! 모두 유죄? 모두 유죄! 정답입니다. 지금 혼자 살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지금 혼자 살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일단 저 유죄고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고 두 분은 무죄인데 자 요즘 그 사실 홀로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두 분은 나 혼자서 이것까지 해봤다. 혼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차 안 막히는 시간에 운전하는 거를 좀 즐겨 네,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저기 북악 스카이웨이 길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데이트 코스인데 예,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정자 있어요 팔각정 정자. 예, 거기 차 세워놓고 나가서 이렇게 야경 보면서 한숨도 좀 쉬고 여러분 북악 스카이웨이 정자를 꼭 가보시면 예. 가끔 누가 이렇게 모자 눌러 쓰고 이렇게 원산 보면서 한숨 쉬고 네, 있으면 그게 접니다 이동 시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혼자 여행 가기 뭐 아니면 혼자 술 마시러 가기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그거는 저는 아직 용기가 아직 안 나더라고. 북악 스카이웨이 한 번. 정자 한 번.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임수정 씨가 맞추셨고요. 다음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공개합니다. 여자는 땡땡이 영호. 영호 빨랐어요. 직진이지. 직진이지 정답입니다. 어 스피드. 아 예. 아까 너무 빠르시더라고요. 나 멘치지도 못했어. 이건 뭐 너무 그린라이트니까 여잔 직진이지. 현진의 경우는 계속 또 연애를 꿈꿔요. 그런데 반면에 연애 촉은 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안 좋은지 힌트 좀 주세요. 연애 촉이 커피 마시자라고 하는 어떤 상대의 톡에 네. 문자에 이렇게 설렌다? 아니 그러니까 커피 한잔 하자에 설렐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그래 커피 한잔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이 끝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다음을 넘어가서 왜 나한테 고백 안 해? 이렇게 되니까. 빈칸 퀴즈 공개합니다. 커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현진! 나 진짜 모르겠다. 언제 마지막으로? 설레었는지 정답입니다. 맞다. 야. 커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설레었는지 자유였는지 막 이런 거 자유였는지 설레었는지 막간을 이용해서 밸런스 퀴즈 하나 갑니다 밸런스 뭐가 맞네요 네. 가요 바로 그냥 고르시기만 하면 네. 돼요 언제 더 설레임을 느끼는지 오래 기다려서 받은 운동화를 언박싱할 때 A B는 신경 쓰이는 사람이 내 SNS에 답글을 달았을 때 B 하나 둘 셋 A 진짜? 네. 진짜? 네. 답글 달았을 때보다 운동화 언박싱할 때가 더 설레 우리가 싱글이 이유가 있나 봐 저는 SNS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아니 뭐 그래도 문자 관심이 없어요 두 분 싱글 라이프가 좀 더 길어지겠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대1로 임수정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임수정 씨가 예 승리를 했고요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사실 임수정 씨가 동네북이라는 출판사의 편집장으로 네. 나오시잖아요 거기서는 또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책을 준비했는데요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생일책입니다 자 우리 임수정 씨와 똑같은 생일을 가진 작가분이 7월 11일이죠? 우와, 네, 맞아요. 네. 너무 신기해요. 이런 책이 있어요? 네, 생일책. 사실 선물로 이렇게 드렸지만 이동욱 씨는 또 11월 6일이 예. 누가 우승을 할지 몰라. 네, 감사합니다. 준비를. 우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우리 이동욱 씨는 또 해야 될 특별 미션이 있죠? 특별 미션. 네. 자, 뭐가 나올지 몰라. 거의 가족오락관 쪽으로 게임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작가분들이 예. 엄청 바빠요. 맞습니다. 자, 공개해 주시죠. 아이고, 여러분, 싱글인 서울 보기 좋은 계절입니다. 저와 임수정 배우의 케미 또한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이겨냈어! 자, 이제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필수 질문 드릴게요. 나를 플러스 시키는 것은? 저는 늘 그런데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가지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예. 사람이 주는 그 행복, 기쁨 이거에 대해서 다시 느끼고 있어 요즘에는 좋은 사람들 듣기만 해도 좋네요 정말 네. 네. 자 무비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끝인사를 부탁드릴 건데 관전 포인트를 포함해서 네. 끝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커플들도 함께 봐도 되고 나 누구랑 지금 좀 썸 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함께 보러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싱글인 서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 30, 40대, 50대까지
이 여러분들의 삶과 아주 닮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있는 일들, 또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로맨스 영화이기 때문에 그걸 관전 포인트로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혼자가 좋은 남자와 혼자는 싫은 여자의 현실 공감 로맨스, 싱글인 서울 배우분들, 우리 이동욱 씨, 임수정 씨를 만나봤습니다. 영화의 재미를 플러스하다.